최초의 분기별 매출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. 카카오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.1% 증가한 2조 4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. 분기별 매출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.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3.7% 감소해 1,1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순이익은 563억 원으로 44.4% 줄었습니다.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주요 핵심 사업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이번 분기 다시 1,000억 원대 규모로 전환세를 나타냈습니다. 회사 측은 카카오톡의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성장과 신사업 실적 기여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인공지능,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